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잡이법 2부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또 시청자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013-3366-0110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잡이법 2부에서도 많은 내용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고 수급 관심주까지 짚어드립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 투자자문 안종호 팀장과 함께 중국 사업 리스크에 따른 전일 CJ 오쇼핑의 하한가 원인을 짚어보고요. 우리나라의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과 그 수혜 업종에 대해서 짚어드립니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에서는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식시장의 비밀스런 흐름이 공개됩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해 시장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미국 소매지표 호조 덕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소식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7포인트 상승한 199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00선이 조금 무너진 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2000선 회복하고 또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개인은 4월 꾸준히도 사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좋지 않고 외국인 수급 받쳐주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 분만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40억 원 정도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250억 원 정도 순매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500선이 회복했습니다. 전일 대비 2.8포인트 상승하면서 50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기관이 도무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기관이 400억 원 정도 매도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26억 원 정도 순매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시장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국제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는 또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약세 보여줬는데요. 스페인의 재정 긴축에 대한 의구심이 스페인 우려를 지속시키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10년물 국제금리는 6%를 넘어섰고 또 CDS 프리미엄도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시장치를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4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급락했고 또 4월 주택시장도 예상을 하회하는 등 미국의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원달러 환율은 1원 하락한 1137원 선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정보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0.7%, 0.5%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학주는 0.5% 시장 대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2.4%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한지주는 0.2%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KB금융, 삼성생명도 각각 0.1%, 0.2% 강보합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대장주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0.2%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안철수 연구소는 어제에 이어서 7%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즈오쇼핑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5%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SM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2.6% 넘게 상승하고 있고 코스프 ICT 1.3%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종목들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화학주가 기관 매수세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학주는 장 초반에는 상승하고 있지만 장 후반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LG화학은 0.5%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유주 SK이노베이션도 0.5%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OCI, SK케미칼은 각각 1.3%, 0.1%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증권주가 외인 매수세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하락에 동반 약세 보였던 증권주지만 오늘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1.6%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미래에셋 증권은 0.3%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1.8%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애플 주가가
급락하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그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전자 업종 기관 외국인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되면 엿새째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0.5%, 삼성전기도 0.3%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관련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관련주가 어제에 이어서 급등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상승세 이어나갈지 계속 지켜봐야겠는데요. 정치 테마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한가 기록하고 잘만테크 솔고바이오는 9%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안철수 연구소도 어제에 이어서 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CJ홈쇼핑이 동방 CJ홈쇼핑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는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급락하면서 현재는 전일 대비 5% 넘게 빠지면서 19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선 ENT가 최대 주주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소식에 이틀째 강세입니다. 오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금액이 23억 7,574만 원 중에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확정됐다는 최종 판결에 따른 결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4% 넘게 상승하면서 2,9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상법상 합병 조항이 개정되면서 롯데쇼핑과 롯데미디어파가 합병될 수 있다는 소식에 롯데미디어파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뒷돈 주주의 지분 변동 없이 합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6% 넘게 급등하면서 15,700원입니다. 네,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떨어지는 일본 주가에 대해서도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호인의 전문가에게 듣는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성일 연구원은요, 중국 관련 내수주의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박소영들이 적극적 매수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해라. 신용훈 연구원,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는 장이다. 최희용들이 스페인 리스크 지속 관망하자. 정형훈 연구원은 2000선 중심 비추세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관심 업종은 무엇일까요? 박성일 연구원은 화장품 업체 분할 매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소영들이 정제 마진 반등, 정유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제안을 했고요. 신용훈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 최희용들이 대형 건설주의 분할 매수, 정영훈 연구원은 여행주 분할 매수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 박소영 연구 대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이 어떻습니까? 네, 좀 전일 뉴욕 증시가 또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좀 대형주 기술주 간에 좀 회피가 엇갈리면서 다우지수는 또 상승, 또 나스닥은 하락하는 등 좀 궤적을 달리했는데요. 이에 따른 이유는 또 애플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또 4% 이상하게 폭락하는 모습이 나스닥을 아래로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습은 삼성전자 약세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에 따른 코스피에도 다시 한번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2000선 밑에서는 또 계속해서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내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좀 먼저 매를 맞았던 코스닥이 연일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으니 섣부른 진입은 또 투자자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12자 전략에서는 적극적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또 업종별 전략에서는 정제 마진 반등, 정유주 비중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또 최근 시장은 단기간 지수의 뚜렷한 방향성 찾기 어려운 혼돌 장으로 상승이나 뭐 하락의 요인들이 뭐 모멘텀이 특별하게 없으면서 또 시장에 노출된 재료가 지속적으로 등락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시장에서는 하락이나 상승시킬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장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금주 스페인 국채 발행을 둘러싼 재정 위기가 우려되고 있지만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중국의 긴축 완화 시그널이 보인다면 현재 국내 증시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2000선 위에 안착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장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리스크를 좀 관리하시면서 증시장에 좀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또한 지난 이란 유가의 사태로 인해서 2월 중순 이후 급락했던 정제 마진이 5주 연속에 반등을 하면서 저희가 4월 중순 현재 7.4달러까지 상승을 하였는데요. 반등 요인은 또 세계 경제가 고유가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반등 국면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나들이를 많이 다니는 봄, 여름, 운전 시즌에 진입이 되면서 휘발유 마진 강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 회복, 또 5월에서 9월 사이에 휘발유 성수기 시즌이 좀 도래하고 있고
하절기 전력난부 심화 등을 영향으로 등경험 마진도 재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호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레이션 밴드 하단에 속하고 있는 정유업종, 즉 뭐 GS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정유주 비중 확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주 비중 확대를 말씀해 주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GS와 SK이노베이션을 제가 보고 있고요. 제가 좀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을 또 말씀드릴 종목 역시 정유주 GS인데요. 네. GS는 또 지주회사지만 영업이익 중 60%, 한 70% 정도를 GS 칼텍스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유주의 성격을 좀 크게 띄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2분기를 바닥으로 좀 적당스럽게 치고 올라온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정유주 좀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GS를 선택한 좀 가장 큰 이유는 수급적인 모멘텀을 이제 손꼽을 수 있는데요. 동사는 지난 6거래일 연속 기간의 매수대 이익을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고요. 기관의 대략적인 평균 단가가 한 6만 3천 원 수준으로 좀 파악되고 있으니 매수 가격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관련 업종 SK이노베이션 SOE에 대비해서 PER 5.47배, PBR은 0.9배 수준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유가 강세에 따른 재고평가 이익의 증가, 또 예상 실적이 전분기를 대비하여 73% 정도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다운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GS에너지의 석유 개발 확대, GS리테일의 GS25C와 슈퍼마켓 부분의 실적 개선세, GS파워의 50% 지분 매각 예정으로 그에 따른 배당 수익까지 함께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추천 드리는 매수가는 7만 원 이하 측 현재 가격에서 눌림목 매수 가능한 타이밍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전고점을 저항 가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7만 5천 원을 좀 제시해 드리고 그때에도 만약 좀 양호한 수급이 기반이 된다면 8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60일 부근인 6만 5천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7만 원, 목표가는 7만 5천 원.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8만 원까지의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으셨고요. 손절가 6만 5천 원에 GS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소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외국인 기관 개인들 각각 어떤 흐름을 보일런지 궁금합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 수급 상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밤사이 소식 잠깐 언급해드리면서 수급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 밤사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세 다우 지수는 소비주들 위주로 상승하였고 상승 모습을 이어나갔지만 나스닥 지수 애플의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금융 코스피 이런 가운데 강보합으로 이제 시작하여서 지금 현재 전일보다 3.27포인트 오른 1995.9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일보다 2.94포인트 오른 504.02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양시장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보합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체별로 수급 현상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전기전자 업종과 화학업종을 좀 많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276억, 화학업종 89억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간은 전기전자 업종은 거의 관망 상태로 1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 그리고 화학업종은 외국인보다 더 많이 매도하는 모습, 107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나 개인이 그래도 화학업종은 224억 매수를 하면서 저가 매수세로 나서면서 화학업종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센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전기전자 업종 347억을 매수하고 있으며 전 업종을 골고루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외국인의 특징적인 게 금일도 금융업종을 41억, 최근에 들어서 금융업종을 계속 매수하는 모습 보이지만 금융업종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큰 시세는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개인이 상당히 저가 매수세로 많이 나서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으며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은 개인이 467억 상당히 대거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관은 510억 정도 지금 매도하는 모습 개인과 그가 그걸 좀 달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전체 시장에서 24억을 팔고 있는데 역시 통신 방송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은 46억 정도 저가 매수세로 좀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지금 운수창고, 통신업, 의류정밀, 철강, 금속 업종을 제외한 전업 업종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많이 때리고 있는 방송 서비스 업종이 1.8%대 하락폭을 시간이 지날수록 키워나가고 있고요.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도 1%대 하락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전업 업종은 상승하는 가운데 소프트 업종이 안저스 연구소의 효과로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각 투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은 여전히 이제 스페인 재정 위기나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또 옵션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중립적인 시각을 버리기 아직 이르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세로 파생 시장에서만 거래를 하고 있고요. 어제만 해도 뭐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에 4조가 안 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파생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만 많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중립적인 시각이다. 개인은 오늘 적감에서 오늘도 나선다. 누가 이기나 보자. 2000선 밑인데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간 2000선 밑에서도 외국인이 사지 않는데 우리도 몸 사리자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 관심주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습니까? 네, 최근에 어제도 운수단계 업종 결국에 자동차 업종의 센 모습을 보였는데 하락 대비 오늘 자동차 부품주 현대모비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간에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어제 2%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오늘 기술적으로 반발 매수세 지금 들어오면서 전일보다 1,500원 오른 29만 1,5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UBS랑 모거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특히 유럽계 자금 쪽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면서 전체 시장에서 85억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지금 가격에서 큰 차이 안 나는 29만 원 정도로 하시고요. 목표가는 아무래도 시장의 박스권 지수대가 계속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10% 정도 내외로 잡으셔서 32에서 3만 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주봉상으로 지금 차트가 보시면은 120 주봉선이 있습니다. 그게 26만 9천 원 정도인데 그 정도 가격이 내려가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추천 이유로는 완성차 성장세, 결국에 현대차, 기아차 성장세에 따른 부품주의 외형 성장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확고한 자동차 1등 부품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 작년에 수익성이 악화가 됐었는데요. 그동안 받아왔던 프리미엄이 그러면서 훼손이 됐었는데 올 1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분명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회복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잠깐 체크를 해보면은 연기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증가한 7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분 당기순이익이 1.1% 감소한 7,900억 정도로 예상을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9.6% 10%대는 아니지만 전분기 8.3% 대비 회복을 하면서 결국엔 연말까지 했을 때 10%대 두 자릿수로 회복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 매출 증가 결국에 완성차에 따른 모듈 사업 매출액도 강한 성장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저가 매수 그리고 고점 대비 낙폭이 컸던 만큼 매매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상 완성차 업체보다 싸다라는 매력이 느껴지는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핫 이슈 살펴드립니다.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CJ홈쇼핑이 지난 13일 중국 법인이 동반 CJ의 지분 11%를 매각하겠다고 밝히자 어제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오늘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 담배, 카지노와 관련된 주식을 포함한 소위 죄악주가 상장사 평균의 5배가 넘는 높은 이익률로 알짜기업 상위에 포진했습니다. 지난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최고의 투자처로 떠올랐던 금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금 6월물은 0.6% 하락하며 이달 들어서만 1.3% 내렸습니다. 한국이 올해 6월 발표를 앞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년째 도전 중인 한국, 과연 이번엔 편입에 성공할지 살펴봅니다.
네, 오늘 순서는 대성 투자자문의 주식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CJ오쇼핑이 중국 자회사 지분을 헐값 매각한다는 소식에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너무 싸게 판 것은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CJ오쇼핑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CJ오쇼핑은 GS홈쇼핑이나 현대홈쇼핑처럼 상장돼 있는 다른 여타 홈쇼핑주와는 달리 중국 동방 CJ의 홈쇼핑이 잘 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는데요. 어저께 그 지분을 일부 매각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는 하한가 그리고 오늘도 마이너스 5% 수준입니다. 그 현재 지분이 26.8%였는데요. 그것을 15.8%로 이제 줄인다고 한 것이었는데 줄이는 이유를 보면 중국 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외자계 회사는 지분을 이제 15% 이하로 낮춰라라고 이제 조언이 들어오면서 수년 내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분을 줄인다였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분을 얼마에 매각했느냐보다는 매각을 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들은 더 걱정스러운 건데요. 중국 시장은 아직 홈쇼핑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홈쇼핑의 주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나 이제 각 가정 집앞집앞까지 잘 발달되어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중국은 이런 면에서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 소매 매출의 한 2%를 채우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홈쇼핑이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CJ 오쇼핑의 중국 홈쇼핑 사업이 시장 점유율 그 1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점에서 어차피 소매 시장이 발달할수록 홈쇼핑 시장도 활황기가 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 홈쇼핑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CJ 오쇼핑이 아주 큰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면서 이제 투자가들은 기대를 했던 건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바로 이제 하한가로 나타났는데요. 안타깝지만 이번 매각은 중국 시장 상장을 위해서 매각을 한 것이라고 하니까 장기적인 투자가들은 이제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많이 좀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이제 중국 사업이 여타 선진국들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회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근 죄악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매출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특히 강원랜드와 KTNG 수익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사회적인 이미지는 좋지 않지만 이들의 주가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한 6.2% 수준이었는데요. 카지노를 하고 있는 강원랜드는 38.6%를 기록했고요. 그 KTNG 같은 경우는 30.1%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1,000원짜리 칩을 팔아서 386원을 남긴 거고 KTNG 같은 경우는 국내 담배 시장에 이제 62%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면서 이런 높은 수익률을 올린 건데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좋게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건전하지는 못한 사업으로 이제 손쉽게 돈을 번 셈인데요. 투자자로서도 이들 기업을 놓고 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원랜드나 KTNG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국내 시장에 이제 해당 사업에 대한 독점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독점권의 근간을 보면 정치적 독점권이라는 겁니다. 이제 강원랜드만이 이제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카지노를 열고 있는데 만약 그 우리나라 지금 요즘 미국 지자체들이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너도 나도 카지노를 허가해 주면서 이제 세수를 늘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자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를 허가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상황으로서는 강원랜드의 독점권을 해치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만약 가정을 해본다면 강원랜드의 경쟁력은 정치적이라는 것을 이제 정치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이제 바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투자가로서 강원랜드가 5년 뒤, 10년 뒤에도 국내 내국인 상대로 이렇게 강력한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카지노로 남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이런 논리는 똑같이 KTNG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또 약간 그 불건전한 사업으로 이제 돈을 쉽게 벌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이제 사회 공헌에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좀 더 활발하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3월 이후 계속 주춤거리고 있는 금값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근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 대신에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금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의 전성기는 끝났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금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까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금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글로벌한 가트먼 레터라는 자칭 금 투기꾼이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부를 만큼 금 투자를 선호했던 이제 가트먼 레터의 편집장인 가트먼도 지난 연말부터 금 투자의 랠리는 끝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언론에 발표하면서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금 펀드들도 최근에 보면 1개월 수익이 마이너스 6%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금을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금 가격 하락이 이제 저가 매수로 활용할 만큼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금 가격의 최대 변수는 미국의 버냉키 의장인데요. 금 가격 상승은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해결책으로 돈을 찍어내는 이제 머니 프린팅을 택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호전되니까 미국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줄어들면서 금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즘 다시 버냉키 의장이 미국의 고용 상황이 여전히 취약하고 저금리 및 경기 부양책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밝힌 점 등은 이제 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에 이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달 말 26일쯤에 FOMC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혀준다면 원자재 시장이 다시 반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양적 완화를 생각해 보면요. 그 2차 양적 완화는 1차 양적 완화보다 양도 적었고요. 그 효과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발표 만약에 된다면 3차 양적 완화는 또 2차 양적 완화보다 또 기대도 적고 액수도 적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돈을 찍어내는 양이 적다면요. 그 금 가격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선진국들의 재정 위기나 이제 금융 위기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금 해결이 되면서 경제 지표들이 호전을 되고 있기 때문에 금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도전이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번 아슬아슬하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번엔 편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뭐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수는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처럼 그 선진국 지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지수인데요. 그동안에 편입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코스피 200에 대한 지수 사용권에 대한 문제를 거래소와 해결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경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번 올 6월 달에는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유입 금액은 17조 정도가 외국인의 매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증권사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 업종 대표주들이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로 수혜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이 이미 글로벌 메이커로 자리매김을 한 종목들도 수혜가 있을 수 있지만 현대중공업 같이 해외 경쟁사 대비 이제 우리나라에만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는 조선 부분 같은 경우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만약에 외국인들의 17조 원이 들어오고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된다면 주식시장 전반에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전반적인 리네이팅이 되면서 전반적인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작업들을 이제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특이한 종목들을 이제 예상되는 종목들을 뽑는다면 NHA나 다음 같은 인터넷 업종들이 외국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요. 또 그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건설 부분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T 부분도 외국만큼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수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성투자자문의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화상 연결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흐름부터 정리해볼까요? 예, 오늘도 일단 시장이 상당히 좀 그 여러 가지 악재 요소 때문에 지금 당장은 움직임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 스페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들 위주로 일부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쉽게 개선은 안 되고 있고요. 정치 테마 쪽에서 지금 정책 관련주들, 지금 뭐 그 노인 복지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제한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여유를 갖고 천천히 접근을 해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바닥을 치고 도는 그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흐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눌림목을 가진다든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좀 얻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주편입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큰 변화를 많이 못 주고 있고 그다음에 눈치 보기성 장세가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유럽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을 시키고 있는 상태고 또 중국 시장 내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계속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현재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를 못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포트 내의 종목들이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듯 하고요. 일단은 뭐 그 종목들 전체적으로 더 깨고 내려간 형태보다는 서서히 바닥 전환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OCI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전체적으로 매수가 잠시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돌파를 어느 정도 좀 시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OCI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22만 원을 계속 건들면서 바닥을 탈출하려는 조짐이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멜파스 같은 경우에 어제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10% 장중에 10%까지 상승이 나올 정도로 흐름이 강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3%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의 반등 포인트가 좀 더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특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같은 것이 지금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고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종목이 계속해서 연속 상승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올랐다가 다시 눌림목을 거쳤다가 재상승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에서 좀 팔고 밑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쯤에서 멜파스는 고가의 매도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을 줄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는 전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컴투스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평선 저항에 부딪혀서 23,000원대의 저항을 확실하게 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관련주이기 때문에 진행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더 돌파가 바로 안 나온다라면은 위에서 한번 팔고 밑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에서 멜파스라든지 컴투스 같은 기술주는 일단 매도를 좀 하고요. 또 조정 시에 저점에서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지금까지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로 또 화제를 옮기겠습니다. 리딩 투자 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시장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1% 하락한 2354.69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2350선에서의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2350선에서의 지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본토 증시 정배열 전환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러한 역배열 전환 이후 다시금 정배열 전환이 되었을 경우 중국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 기조들의 전환 속에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중시의 상승을 이끌만한 호재가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 언제쯤 변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3월 수입 증가 속도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 중국 수출입 총액 3,2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입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낮으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이 내수 경기 확대를 위해서 정책적인 완화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세계은행에서는 중국의 지진율이 인하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재정 지출 증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대출 확대를 위해 지급 준비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이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진율을 인하하고 유동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 실적들의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들 전년 대비 10%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긴축 기조가 이어져 나가면서 이러한 부동산 업종들의 계속적인 실적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부동산 긴축 기조를 빠르게 전환해서 완화로 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부동산 긴축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 유동성을 완화시켜서 중국의 내수 소비 경기를 촉진시킬 것이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수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350선을 중심으로 한 혼조장의 움직임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2350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흐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진 투자 컨설팅의 기업부선 팀장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향후의 그 파급 여력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나비효과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준비한 주제를 먼저 함께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마트의 드러그스토어 사업에 대한 출사표라는 주제입니다. 어제 그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가 오늘 20일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의 1층에 뷰티 카페 그리고 베이커리 매장들 분수로라고 불리는 이 드러그스토어를 1여점을 오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드러그스토어라고 불리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마트가 올해 이 분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릴 예정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마트가 첫 번째로 드러그스토어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를 들게 되면 일단 최근 들어서 영업 일수에 대한 그 제재 부분들이 이마트의 그 매출에게 타격이 올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우려를 돌파하기 위해 돌파구로서 이마트가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른 부분보다 일단 드러그스토어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좀 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러그스토어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드러그스토어라고 해서 이제 약을 판매하는 가게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약뿐만이 아니라 이 조제에 의한 처방약을 판매하던 소매점 자체들이 취급 품목이 증가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화장품이라든지 뭐 샴푸라든지 린스 이런 생활용품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매출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부 음식료까지도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담배까지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일부 그 미국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일용 잡화라고 해서 뭐 심지어는 옷도 판매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편의점과 다른 이유라고 첫 번째로 이제 들 수 있는 것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약사라는 그런 어떤 전문 인력이 없는 데 반해서 이 드러그스토어는 약사라는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 여신의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된다는 것이 편의점과는 좀 차별화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제품 자체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이제 선진국들이 대부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가장 크게 입습니다. 아무래도 약국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한 것은 약국이다 보니까 그런 제약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들이 나오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국가들에게 상당히 매장 자체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나라 물론 고령사회는 아닙니다만 이런 고령화사회가 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이런 드러그스토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국가들에서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 잠시나마 드러그스토어의 어떤 시장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물론 2007년부터 지금 성장 추이가 나와 있지만 정확히는 2008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드러그스토어 자체가 원래는 이 헬스케어 연관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서 계속 강조해드렸던 이제 고령화 사회라는 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2011년까지 지금 여기서는 추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 정도의 그 시장 추이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드러그스토어의 점포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엔 크게 세 가지의 그 점포가 있습니다. 이 드러그스토어 점포가 있는데 CJ의 올리브영과 그리고 GS 왓슨스가 있고요. 그리고 코오롱의 W스토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그 드러그스토어의 대표적인 선도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특히나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드러그스토어가 이런 개념이라고나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나마 그런 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러그스토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 다음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드러그스토어가 최근 3년에서 굉장히 높은 폭의 그 성장률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고령화 사회와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빨라지게 되면서 건강과 그리고 미용 그리고 그 더불어서 남성들도 이런 화장품에 대해서 미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그런 점들 첫 번째로는 건강 미용 등에 대한 관심 증대가 이 드러그스토어가 확대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의약품이 의약 외품으로 좀 전환됐습니다. 뭐 동아지역의 대표적으로 바카스라든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약 외품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이런 드러그스토어의 중요성이라든지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역시나 포인트 자체는 고령화 그리고 20, 30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러그스토어의 향후 전망을 보게 되면 편의점과의 차별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의점과의 차별화라는 것은 뭐냐면 역시나 그 전문 인력들이 배치된다는 것이죠. 편의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식품을 판매하고 그런 것들을 유통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드러그스토어 자체는 그런 것들과 확연히 좀 틀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약품을 이제 구매하거나 아니면 그 화장품이나 생활용품들을 구매할 때 보통 편의점에서 구매하기도 하지만 그런 제한적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드러그스토어가 확대되게 됐을 때는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 들고 그러면 멀리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대형마트조차도 가기도 힘든 그런 추세인데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을 때 이 드러그스토어가 작은 매장을 오픈을 하고 곳곳에 이게 설치가 되게 된다면 그런 점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역시나 이 시장 확대를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게 됐을 때는 역시나 화장품주들이라든지 의약품주들 최근에 의약품주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오히려 내수에 있어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나 의약품 업계는 이런 드러그스토어가 확대되면서부터 역시나 상당히 좀 긍정적 전망을 좀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드러그스토어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 기업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CJ나 GS나 그리고 코오롱이 이렇게 그 드러그스토어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 기업은 분명히 특색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색을 잘 아시고 접근하실 때 이 드러그스토어 산업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보겠는데요. 일단 CJ 같은 경우는 뭐 올리브영이 주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CJ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엔터 미디어 산업을 주축으로 한 업체죠. 대표적으로 CJ E&M이 역시나 엔터 미디어 업체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터 미디어 업체들을 통해서 역시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연예인 마케팅이라든지 스포츠 마케팅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추세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한류 열풍까지 포함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그 CJ의 가장 큰 우호적인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CJ 같은 경우는 최근에 CJ 오쇼핑의 그 동방 CJ 매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드러그스토어 산업이 성장하게 됐을 때는 역시나 그 부분도 좀 만회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GS입니다. GS는 왓슨스라고 하는 드러그스토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GS 요즘에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GS 리테일이라는 소매업체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고 더불어서 업계 1위라 할 수 있는 GS 홈쇼핑 또한 역시나 업계에서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GS 그룹 자체는 물론 GS 하게 되면 칼텍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정유라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손자회사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변동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제한적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유가 변동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GS 리테일과 GS 홈쇼핑과 함께 거대 유통망을 형성했을 경우에는 역시나 이 자회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시너지 효과의 파급력 자체는 상당히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편의점과 드러그스토어는 엄연히 다른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은 편의점 나름대로 그리고 드러그스토어는 드러그스토어 나름대로 역시나 발전해 갈 수 있고 지금 선진국들의 예를 보게 되면 이런 편의점들과 드러그스토어가 각각 옆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함께 매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통망을 넓혀놓은 GS 같은 경우 GS 리테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GS 홈쇼핑을 통해서 역시나 방송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GS 전체에 좀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GS의 키포인트라고 잡게 되면 GS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오롱이 있는데요. 코오롱 같은 경우는 이제 W 스토어라는 그 드러그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오롱 하면 우리가 옛날부터 잘 알죠. 스포츠웨어로 가장 유명했고요. 최근에도 상장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 패션 쪽과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업체들이 상장이 속속들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이나 뷰티 산업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뷰티 산업에 대한 뷰티 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웰빙 산업이 있는데요. 이 웰빙 산업이라는 게 물론 웰빙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건강도 역시나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웰빙이죠.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측면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W 스토어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잠재력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소송 문제, 듀폰과의 소송 문제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코오롱 자체 전반적인 좀 주가 자체가 좀 부진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는 크게 좀 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드러그스토어가 만약에 부각이 되고 코오롱의 그 잠재력 가치가 부각이 됐을 때는 상당히 코오롱도 주가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 요소를 갖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마트의 드러그스토어 사업 출사표를 통해서 크게 이제 드러그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전망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 3년 우리나라 드러그스토어의 그 성장률은 지금 현재 3년 동안 190% 성장했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60% 성장한 결과가 나왔죠. 그 와중에서 이마트가 진출을 한다고 해서 이 드러그스토어의 산업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를 하는 시점에서 창업으로 가장 유망받고 있는 점이 바로 이 드러그스토어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역시나 그 드러그스토어 매장 확대와 그리고 이마트가 진출했을 때도 그렇게 시장에 각 기업들이 가져가는 파이 자체가 적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CJ는 엔터 미디어 산업을 주축으로 한 홍보 산업이다. 그리고 GS는 역시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통망을 토대로 한
그 유통망, 거대 유통망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패션이나 그리고 뷰티 산업 그리고 웰빙 산업 전반적으로 부각을 받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세 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면밀히 관찰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마트 영업일수 제한으로 인해서 역시나 좀 부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좀 주가 탄력도 제한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CJ나 GS나 우리 코오롱에 물론 이 드러그스토어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부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마트가 이를 통해서 얼마나 상대적인 돌파구를 찾는가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대해서 우려감을 많이 갖고 계셨던 우리 투자자분들 혹시나 이 드러그스토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오늘 한 가지 이마트에 대해서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드러그스토어 산업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이고요. 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보시고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역시나 말씀드렸던 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저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판단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판단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면서 이게 별로 신경 써서 보지 않았던 드러그스토어에 관해서 오늘 상세한 설명을 주셔서 오늘 투자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성규 팀장이었고요. 자, 잠시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 2부 양시장 모두 현재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